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만일 우리가 뺨을 맞고 다시 뺨을 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뺨을 맞고 같이 뺨을 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독을 당할 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성향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그분이 계시던지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개인이 받는 모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것이 너의 의무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의무가 아닌 것까지도 하라는 것입니다. 1마일을 함께 더 걸어주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왼뺨을 돌려대는 것도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나 이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무 많이 오해를 받았으며 너무 많이 억울해.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모독과 오해와 억울함을 그냥 당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자신의 명예가 주님의 명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공의를 행할 것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만은 계속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공의를 구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공의를 찾지 말고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